요 최근에 배운 것이 일절통곡. 일절통곡은 그것이 좋게 돼야 해. 되더라도 열심으로 해야지. 그래야 이제 가사 있는 거야. 일절통곡. 내가 죽게 되셨다. 가사 있어. 심란할 일이 없어. 그렇구나. 안 갖고 왔구나. 갖고 댕겼다가 꼭 비통이 나네. 그래요. 아이,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일절통곡 갑시다. 갑시다. 그때요 준영 모친은 시작. 가만있어봐. 그때요 준영 모친은 녹음해서 줄게. 아니라 난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요 준영 모친은 시작. 그때요 준영 모친은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준영과 도련님 단둘이 앉아 동으로 울음을 우는디. 준영과 도련님 단둘이 앉아 동으로 울음을 우는디. 아이고 그 잘한다 그거. 그거 너무 동으로 울음을 우는데 그걸 너무 잘해. 일절 통곡 애원성은 시작. 일절 통곡 애원성 고글 섞어군다. 안장고글 섞어군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세상거. 정식을 걷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요조승협 정식을 걷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정원을 높이 올라 주야호강 친해실제 정원을 높이 올라 주야호강 친해실제 절극이기다먼 저한저비기야 일러줘.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리나 일러줘.
지가가 되고 얻은 옷일라요. 정부라도 각본동서 임그리워 오나라가 정부라도 각본동서 임그리워 규정심처 늘고 있고 공문안강 천리회여 규정심처 들고 있고 규정심처 들고 있고 공문안강 천리회여 안산월에 덮으거든 철해
산이 청막건디 개묘상사니 너와 나와 기쁘건 정원 연월 개묘상사니 너와 나와 기쁘건 정원 상봉 헐라리 기쓰거걸 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음 상봉 헐라리 기쓰거걸 테니 상봉 헐라리 기쓰거걸 테니 새끝같이 모진 마음 목노라도 녹지 마 걸고 새끝같이 모진 마음 새끝같이 되잖아. 추워 해오 금에서 깊게 하고 음을 세 개로 나누면 추워까지 하고 요거야. 전체를 저기 말 나누자면 조립을 하자면 그 세 개의 퍼즐을 맞추면 되는 거야. 사실은 지금 제일 근사하게 하는 게 채월이 맞긴 맞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음폭을 이렇게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 추워 막 이렇게 이렇게 사실 금을 왔다 갔다 깊게 해야 돼. 추워 강산이